딴 짓을 못 하겠네. 네. 이제 뭐 술 이런 것도 못 먹겠네. 네. 집이 너무. 어이 집에서 자. 그때서는. 아, 또 바로 앞에가 강이네. 아, 예, 한강이에요. 어. 아, 온양공원, 온양공원인데 그 뒤죠? 예. 예, 예. 애들은 막 뛰어놀고 너무 좋겠다. 그럼 바로 앞에 나가면 그냥 공원이고 예, 강이고 예. 그러니까. 어머, 어머, 어머. 저기서 뭐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네. 그렇죠. 어, 뭐 방이 많아요. 네. 어, 여기는 작업실. 예, 작업방. 아, 그렇지. 두 분 다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, 너무 좋다. 아, 중정도 있고. 와, 이 꿈의 집이다, 꿈의 집. 신경 많이 쓰셨네. 아, 또 있어요? 네. 그런데? 삼층. 아, 여기 가락 네. 같은 어, 느낌. 아, 저기 바로 아, 창문에 담는 거. 아. 이 별 보면서 잠드는 그런 네. 방 아닙니까? 와. 이 집은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고 내가 계속 머릿속으로 준비했던 집이에요. 그래서 집을 설계도 금방 할 수 있었고 지을 때도 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렇게 진 거고.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저한테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집 그림이었어요. 남편이 직접 이렇게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집을 기역자로 지어서 그러신 거예요? 네. 이렇게 여기는 강아지가 있고 막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그려서 보여줬고 설계하시는 분한테 갖다 드렸어요.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가족들이 산 집이 되게 좀 그랬어요. 그래서 나는 학교 그런 다닐 때 친구들을 집에 한 번도 데려와 본 적이 없어요. 창피해서. 방 하나에 부엌 그리고 수도도 밖에 있고 화장실도 야외에 있고 그런 집에서 이제 다섯 명이 이제 한 방에서 자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맨날 어머님하고 제일 많이 불렀던 게 그 노래예요.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래서 계속 그림을 맨날 그렸어요. 마당에서는 애들이 뛰어놀고 여기서는 우리 와이프가 맛있게 음식을 하고 그래서 계속 안 입고 뭐 안 쓰고 이렇게 조금씩 많이 모아서 셋째를 딱 가졌을 때 그 모아놨던 거를 그때 이제 다 집 짓는 거에 다 이제 올인한 거죠.